뭉크. 언제나 우울했을 것 같은 뭉크입니다. 그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울해 보이십니까? 우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살 때 사진입니다. 귀엽죠? 그의 가계도를 한번 보시죠. 아버지 크리스티안 뭉크, 직업은 의사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어머니. 그리고 뭉크의 형제는 이남 삼녀였습니다. 제일 위가 뭉크의 누나였습니다. 소피 뭉크.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의 주인공 에드바르트 뭉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뭉크의 남동생 안드레아스 뭉크. 그리고 그 다음은 라우라 뭉크. 그리고 마지막 여동생이 인게르 뭉크 이렇게입니다. 이것은 가족 사진입니다. 뭉크가 5살 되던 해의 사진이죠. 여느 가족들처럼 아무 문제 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뭉크의 어둠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결핵으로 점점 쇠약해지던 어머니가 그만 병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뭉크는 어머니를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사실 아주 없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뭉크에게는 상상 이상의 충격을 주었나 봅니다. 뭉크의 어머님은 뭉크에게 또 다른 자녀들에게도 더없이 자상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뭉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늘에서도 너를 지켜볼 거야. 이 시기의 충격을 뭉크는 죽는 날까지 조금 더 희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때 이후로 죽음은 언제, 어느 때 다가올지 모르는, 다시 말해서 늘 공기 속에 떠다니는 그런 불안감이었습니다. 슬쩍 다가오면 누구도 무기력한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었습니다. 뭉크에게 그 죽음이 다시 한번 각인되는 때는 그로부터 멀지 않은 때였습니다. 14살 때 뭉크는 늘 맴돌던 불안한 그 죽음의 공포를 다시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장처럼 아예 머리에 찍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누나 소피의 죽음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소피도 슬그머니 다가온 결핵으로 그만 저항도 하지 못해보고 무기력하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뭉크에게 있어서 죽음은 확실한 문제입니다.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존재입니다. 이후 평생을 화가로서 살아온 뭉크의 모든 그림에는 이것이 비춰지게 됩니다. 작던 크던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와 누나의 죽음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미지를 하나 더 남기게 됩니다. 어머니도 여자, 그리고 누나도 여자죠. 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미지가 서로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뭉크에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는 뭉크가 가장 좋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준비할 틈도 안 주고 자신을 떠나버린 거죠. 죽음이란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친구, 하지만 매정한 친구, 여자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너무나 미운 사람,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 참
복잡했겠죠? 웅크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웅크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웅크는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웅크의 죽음에 관한 공포가 어땠는지, 웅크의 또한 여성에 관한 이미지는 어땠는지 세 점의 작품을 차례로 감상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작품은 자상입니다. 먼저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경계심이 들어옵니다. 문크는 우리의 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저런 시선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본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일단 무섭지 않을까요? 아니면 딱 봐도 이상한 사람이다 하면서 조금 피할까요? 여러분, 문크의 눈에서 보이는 저 경계심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언제든지 배신하고 떠나는 여자들에 대한 경계심, 증오, 이런 것이겠죠. 눈빛이 그렇습니다. 미간과 눈빛, 그리고 턱을 보면 짙게 그림자가 지워졌습니다. 이 작품은 문구가 18살 때 처음으로 그린 자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18살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자상이 18살로 보이십니까?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 고생을 많이 하면 빨리 조숙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어깨는 곧게 펴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탓이겠죠. 양복은, 의상은 아주 단정합니다. 어머니가 죽던 날, 그리고 누나 소피가 죽던 날도 저런 단정한 복장이었었겠죠. 보통 18살 소년의 모습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는 그럼 문구가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문구의 작품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병든 아이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자신이 아프면 어리광도 피우고 또한 더 그 아픔에 대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이는 아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의 반대입니다. 엄마는 고개를 거의 90도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침대에 있는 소녀를 한번 보시죠. 너무나 덤덤합니다.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닙니다. 얼굴을 보면 핏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라는 듯 보입니다. 뭔가를 결정한 후에 표정 같기도 합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라는 목소리가요. 죽음을 앞둔, 그래서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크에게 죽음은 이랬습니다. 둥둥 떠다니다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한 오면 그냥 받아야 하고, 또한 고스란히 견뎌야 하는 그런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작품은 누나 소피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옆에서 고개를 90도로 떨어뜨리고 있는 여인은 뭉크의 아마 이모일 것입니다. 뭉크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이모가 조카들을 보살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죽는다는 것은 다 슬픔이다. 하지만 그래도 잊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뭉크가 그렇습니다. 잊으려고 하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뭉크는 이 그림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더 그립니다. 일부러 그랬을까요? 처음 보셨던 절규도 여러 번 그렸습니다. 이 병든 아이도 여러 번 그렸습니다. 잊으려고 노력을 할 때마다 더 그것은 선명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말이죠. 실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그것이 맞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알려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보시죠. 병실에서의 죽음입니다. 이 그림은 누나 소피가 죽던 날을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림 오른쪽 위를 보시죠. 둥근 등받이 의자가 보이십니까? 남색 치마를 입은 소녀가 뒤돌아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던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죽은 아이는 누나 수피였습니다. 너무나도 뭉크를 사랑해 주었던 누나였죠. 소녀 맞은편에는 손을 모아 기도드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크리스티안 뭉크입니다. 죽은 딸이 천국에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둥근 의자에 왼손을 얹고 힘없이 몸을 기댄 여자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모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조카들과 살림을 도와주고 있는 이모죠.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그림의 왼편쪽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까요? 젊은이들이 4명이 나옵니다. 소피의 동생들입니다. 맨 앞에서 지금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여자는 여동생 라우라입니다. 10살입니다. 그 뒤에 서서 공허한 눈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는 막내 여동생 인게르입니다. 9살입니다. 바로 뒤에 등이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는 뭉크 자신입니다. 14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편 멀리서 오른손으로 기둥을 잡고 슬픔을 참아보는 남자, 남동생 안드레아스입니다. 12살입니다. 자, 이제 그림 전체를 한번 보시죠. 누나가 죽던 날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들이 보이십니까? 먼저 그날 동생들의 나이는 막내 동생 인게르가 9살, 그 위로 라우라가 10살, 남동생 안드레아스가 12살, 뭉크 본인은 1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작품에는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옷차림으로 보니 모두 다 어른 같아 보입니다. 포즈도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뭉크는 누나가 죽던 날을 그렸습니다. 실제 광경을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몽크는 누나가 죽던 날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상실의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게 가족들의 모습은 시점이 현재 시점입니다. 몽크가 이 그림을 구상하고 완성한 시기는 33쯤이었습니다. 누나가 죽은 지 16년이나 지난 때죠. 하지만 몽크는 그 기억을 바로 어제처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몽크가 여자에 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작품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보시죠. 여인의 상반신을 그려놓은 초상화입니다. 여인은 검고 긴 머리를 하고 있는데 젖었습니다. 그리고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는 왼쪽으로 힘없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눈은 감았는데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인지 아니면 죽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포즈를 한번 볼까요? 왼팔은 아래로 그리고 오른팔은 이렇게 위로 해서 등을 향해 꺾었습니다. 이 포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포즈가 꼭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이미지랑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옷도 거치지 않은 것도 그렇고 힘없이 기울어진 모습도 그렇고 얼굴의 느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런데 몸을 보니까 여자입니다. 예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순교자를 그린 것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림만 보아서는 누구를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딱 보니까 나옵니다. 마돈나입니다. 몽크가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왜 아시죠? 성모 마리아는 성스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음산하고 그리고 불안정합니다. 성스럽기보다는 조금은 조심해야 할 그런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럼 몽크가 실수를 한 걸까요? 아니겠죠? 몽크는 처음부터 마돈나를 꼼꼼히 생각하면서 스케치한 것입니다. 이 작품도 여러 점 그렸습니다. 여인이 머리 위 진홍빛 띠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빨간 모자처럼 보이시지만 사실은 그것은 모자가 아닌 마돈나의 상징인 후광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후광은 고결한 성인이 머리 위에 나타나는 광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생소하게 그려놓을 수가 있죠?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짐작하시죠? 그렇습니다. 몽크에게 있어서의 여자란 이랬습니다. 아주 아주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고결하지만 유혹적이고 포근하면서도 위험스럽고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어른 같고 그렇게 몽크는 여자를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몽크는 이성과 연애는 해보았을까? 라는 생각이요. 그리고 만약에 해보았다면 잘 됐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짐작하셨나요?